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그 페이지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폼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 액션하고 이동할 주소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버튼의 타입이 서비스로 만나면 서비스라는 걸 만나게 하면 얘가 이제 이동이 실제적으로 이 URL 주소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면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같이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아시겠죠? 같이 가져가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공지 등록하는 폼 쪽에 갑니다. 폼 쪽에 가셔가지고요. 자, 공지 등록을 하는 폼, writeform.jsp, writeform.jsp인데 notice입니다. notice. 가셔가지고요. 공지사항이라고 이렇게 공지 등록이라고 썼어요. div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이는 걸 div로 다시 잡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해당되는 거죠. 클릭을 하면 이동이 되는, 이동이 되는 그런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걸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만들었습니다. 공지사항이 이거 뻘쭘해요, 좀. 내용이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공지사항 뻘쭘하게 내비두지 마시고, 얘네들도 그 태그 중에서 헤딩 태그라고 있습니다. 헤딩 태그. 꺽쇠 페이지 쓰면 이제 지금부터 태그를 쓸 거예요. 이런 얘기요. 태그.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그 안에 H2 정도로 하겠습니다. H2 쓰시고요. 공지사항, 공지 등록을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S. H2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시냐면요. 얘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좀 진하고 크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큰 글자, 제목이 해당되는 것을 이제 헤딩이라고, 헤더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쓰는 것을 헤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여기 그 이 오븐 앱에서도 여기 나온 거 보시면 헤딩 이렇게 해서 제목 해당되는 것을 썼는데 여기 해당되는 게 H태그예요. H태그. H태그 아시겠죠? H태그는 숫자가 적을수록 큽니다. 1부터 6까지 쓰는데 그 제목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제일 큰 제목이 빅타이틀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큰 타이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점점 줄어들죠. 신문에 보시면 6단계까지 쓰고요.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H2태그 안에 데이터를 넘기면 무슨 태그를 만들어라? 폼 태그를 만들어라. 폼 태그를 만들어줘요. 폼 쓰시고 그 자동 완성되는 게 나오시는데 엔터 치면 이제 액션이라고 나옵니다.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건데 라고 나오시죠. 액션을 생략하면 여기 액션이라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석 HTML 주석 꺽쇠 표시 느낌표 빼기 두 개 이게 주석입니다. 주석 이거 주석이라고 합니다. HTML의 HTML의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이고요. 액션을 썼는데 액션을 생략하면 생략하면 같은 주소를 호출한다. 호출한다. 액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액션이 없어요. 그러면은 같은 주소, 같은 URL을 호출한다. 얘 주소가 뭐죠? writeform이죠. writeform.jsp를 똑같이 호출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똑같이 호출하게 돼 있으세요. 지금은 액션이 다시 틀려요. URL이 틀립니다. 같은 위치에 있으면 notice 밑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름만 쓸 수 있어요. 이름만.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름만 써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공지 등록에서 이제 폼 태그를 쓰셔야 되고요. 폼 태그 안에다가 작성되면 write, 데이터하는 게 write.jsp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등록을 할 때 URL이 전부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write.jsp로 가서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이제 전달 받아 가지고 DB에 넣는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돼요. 하셔서 사용하신다. write.jsp로 보내는 걸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이 폼 태그 안에다가 이제 사용되는 입력되어져서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입력을 위한 태그. 태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input 태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ext area. text area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셀렉트가 있습니다. 셀렉트 세 가지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넘기기 위해서는 버튼 태그를 사용합니다. 버튼 태그 그 인풋 태그의 타입을 서비스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쓰려고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맨 처음에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될 거는
입력을 해야 될 거는 제목을 입력하셔야죠. 제목을 입력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입력해보자 쓰시고요. 제목 입력할 때는 글자를 길게 그냥 한 줄로 쭉 쓰시면 되죠. 그래서 태그는 인풋 태그를 사용하십니다. 인풋 태그를 사용하시고요. 데이터 넘길 때 네임이 가장 중요하니까 얘는 타이틀로 넘기자. 이렇게 얘 네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타이틀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입력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타입은 타입이라는 걸 지금 모양인데요. 입력하는 형태는 보통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기본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텍스트인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라고 쓰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스 나오는 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게 되십니다. 되시겠죠? 줄바꿈이 되니까 BR 태그가 줄바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여러 줄을 입력하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 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고요. 로우스 컬럼스 나오는데 그 로우스는 몇 줄을 할 것이냐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로우스는 7줄 할까요? 7줄. 컬럼스는 한 60컬럼스일까요? 근데 이제 컬럼스는 잘 이용하는지 안 하는 게 그 컬럼스를 쓰시면 브라우저마다 얘가 이제 글자 크기를 지정하는 게 틀려서 이게 크기가 달라져요. 브라우저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런 거 이제 컬럼스를 쓰는 거 대신에 픽셀 같은 거 사용합니다. 픽셀. 몇 픽셀로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이용하시게 되고요. 자, 네임이 데이터 넘길 때는 네임이 중요하니까 네임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네임은 컨텐트.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이 나오시고 이렇게. 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지금 텍스트 자체가 맨 아래로 되어 있네요. 요 내용이 텍스트랑 같이 어울려져 있을 때는 맨 아래쪽에 보이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좀 보기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또 조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60칼럼으로 썼고요. 7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비열 태그 한 개 더 붙여야 되겠죠? 줄바꿈 하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작성자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작성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인풋 태그 사용하시면 한 줄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인풋 태그 쓰시면 되겠죠? 인풋 태그. 이렇게 해서 인풋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인풋은 뭐 네임이 중요하다. 네임 입고로 정답을 찍으시고요. 작성자니까 라이터 쓰면 되겠죠? 라이터. 타입은 텍스트인데 생략 가능하다. 이거 타입은 생략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BR 한 개 찍을게요. BR 쓰시고요. 선생님, 태그는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끝나는 거. 지금 여기 보면 H2 슬래시 H2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인풋 태그는 요 인풋 태그 하나만 가지면 사용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이걸 이제 단독 태그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만 가져오면 얘가 모양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끝나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그를 쓸 때는 단독 태그로 사용하고, BR 태그도 단독 태그로 사용합니다. BR 태그, 인풋 태그 이런 건 전부 다 단독 태그로 사용을 해서요. 끝나는 지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태그 자체가 시작과 끝을 같이 가지고 있는 태그. 이해되시나요? 그걸 이제 단독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얘가 끝나는, 이렇게 쓰시면 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게 끝납니다라는 의미에서 맨 끝에 슬래시를 이렇게 붙여주면 얘 단독 태그로 꼭 얘는 단독 태그로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을 한 거고요. 이걸 붙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단독 태그로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같이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슬래시를 맨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맨 뒤에 붙여주면 얘는 이제 단독 태그로 씁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되시겠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넘겨야 되니까 버튼 태그 한 개 만드시고요. 버튼 태그 한 개 만드시고. 전송 이렇게 쓰시면 write.jp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뒤에 다 붙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하시고요. F 눌렀어요. 제목 쓰시고, 내용 쓰시고, 작성자 쓰시고, 전송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뒤에 데이터들이 다 붙어요. 이렇게. 물음표 뒤에 키 입고로 타이틀은 이렇게, 컨텐츠는 이렇게, 엔드로 묶여서 데이터가 다 붙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넘기는 방식이 get 방식이라고 그래요. 넘기는 방식이. 그냥 생략하면 get 방식입니다. get. get 아니면 post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호출 하시는데, 호출을 사용, 엑셀에서 사용하시고, 이 안에 이제 저희가 그 메소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사용해서 쓸 텐데요. 메소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인데, get 방식이 있고요. get string 방식이라서, 요거는 이제 주소 뒤에 붙여서 하시고, 이제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포스트 방식은 body, 이거 넘겨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방식을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포스트 방식으로 넘길 거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한칸 띄세요. 폼 태그 안에 속성으로 한칸 띄시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는데 M자 써보세요. 그러면 메소드 이렇게 M자 쓰시면 메소드 하고 나오시고요. get 방식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한번 더 누르면 포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포스트 보이시죠? 예, 포스트라고 직접 치셔도 됩니다. 포스트라고 치셔도 되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길 거예요. 저장합니다. 저장하시면 됐죠. 저장하시고 나시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셔야 돼요. 고치고 나면 새로 고침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소스가 이제 새로 불러와야 되니까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F5 눌렀습니다. 저는 전송 누르면 write.jsp로 갔는데 뒤에 데이터가 안 붙었죠. 데이터가 붙지 않고 바디 쪽에 추가가 돼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현재 write.jsp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다 보니까 현재 없다.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 노티스 안에 write.jsp를 만드셔야 되죠.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노티스, 오른쪽에서 누르시고 new 하시고요. jsp 파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요. write.jsp 엔터 치시고요. 얘네들은 자바 부분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사용한다. 사이사이에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여기는 자바입니다. 자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JSP 코드를 집어넣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스트립이라고 한가? 틀립. 이런. 그 JSP 코드를 작성하실 때, 스트립 틀립이라고 쓴 게 맞죠? 스트립 틀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가물가물하네요. 스트립 틀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트립 틀립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순수한 자바 코드를 입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코드 입력. 그 여기다 CSO 사용할 수 있어요. CSO. 그래서 system.out. 그 CSO 컨트롤 스페이스가 안 됩니다. 그냥 번역해서 따로 쓰다 보니까 println 쓰시고, 지금 저희는 write.jsp를 실행하고 있어요. 이름도 써주시고요. 그 이게 write.jsp인데 게시판 공지 등록이죠. 지금 한데 공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사용을 해볼게요. 되셨나요? 예, 요걸 쓴 이유는 공지가 등록이 되면 이게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한 개 찍으면 아, 공지가 등록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거 끝나면 여기다 이제 요렇게 쓴 데다가 저희가 여기 공지를 등록하는 거 서비스 공지 등록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공지 DB에다가 DB에 공지 등록 공지로 처리를 합니다. 공지 등록 처리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노티스니까 노티스 write 서비스를 호출한다는 거죠. 서비스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데이터나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그 다음에 DAO로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짰던 거 그대로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대로 사용해서 공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어디로 보내죠? 등록 처리가 끝나면, 자동으로 어디로 만들어 가야 돼요? 등록 처리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썼던 오븐에서 사용했던 거. 오븐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던 거. 이런 거 이제 참조하셔야 되죠. 참조해서. 지금 오븐에서 저희가 이제 실행을 했는데, 공지를 했을 때 공지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아 리스트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분해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면 어디로 간다? 리스트로 돌아간다. 리스트로 돌아간다. 간단데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동으로 끝나면 자동으로 리스트로 돌아가야 된다. 리스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게 response라는 게 있어요. response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response 나오시고요. 점 다음에 send redirect 하나 둘 세 번째 redirect 쓰시고요. 상답을 찍으시고요. 그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냥 이름만 쓰면 된다. list.jsp 세미콜론 쓰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요 뒤 밑에 있는 거는 표시하는 건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표시를 안 해도 되고요. db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db 전공 처리하는 거 써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생략했어요. 지금은 하지 않았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response send redirect 그 response가 응답하는 건데요. 응답하자 응답하는 객체인데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서버가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보낼 때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 보낼 때 사용하는 객체가 response 객체입니다. response 객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end redirect니까 바로 보내는데 list.jsp로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어디에다가 그 하게 되면 로케이션에 hrf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hrf에 집어넣으면 페이지 이동이 생긴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페이지 이동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다시 브라우저 가시는 거죠. 브라우저 가서 지금 하던 거 하고 계시는 거 로컬호스트 찾을 수 없습니다.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쓰시고 전송 누르시면 이제 여기 리스트로 바로 들어왔죠. 그 라이트로 간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이클립스 콘솔에 가보시면 라이트.jsp 해서 공지 등록을 갔다가 리스트.jsp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바로 리스트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공유사항으로 갔다 이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저희가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등록 누르시고요. 이거 막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시고 한글은 지금 한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한글 다 깨집니다. 뿌려봐요.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공지 등록으로 갔다가 리스트로 바로 가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이동하는 방법이 나왔네요. JSP, 이거 JSP에서입니다. JSP 지금 제 이동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브라우저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이거는 HTML에 앵커 태그를 사용하세요. A 태그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데이터 전송하는 건데 HTML에서 폼 태그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HTML에서 데이터 전송하는 태그를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JSP 지금 나오는 거 JSP 코드라고 얘기하는데요. JSP에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 response.sendRedirect response.sendRedirect sendRedirect 쓰시고 그 다음에 URL 정보를 여기다 쓰시는 거죠. URL 이동해야 될 URL을 쓰시면 자동으로 이동이 돼요. 얘네들은 이제 자동으로 이동. 자동으로 이동할 때 쓰는 것은 이제 쓰기, 등록, 뭐 이렇게 db 쓰기 후 자동 이동 쓰기를 한 다음에 db에다 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을 다 하면 db에다가 등록을 하고 다시 글보기로 이동을 하자. 그 다음에 삭제를 한 다음에 삭제 후 자동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JSP에서 DB에다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JSP 쪽에 만드는데 걔네들 중에서 쓰기가 다 되면 글 등록이 다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다 되면 글 보기로 이동한다. 자동으로 삭제가 되면 리스트로 이동한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렇게 쓸 때 쓰는데 얘는 JSP이기 때문에 꺽쇠표시 퍼센테이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꺽쇠표시 퍼센테이지를 쓰셔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고요. 세미콜론 반드시 찍어야 되고 자바니까 문장이 반드시 끝나야 돼요. JSP 코드를 사이사이에다가 HTML처럼 보이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순수한 자바다 이런 얘기고요. 자바입니다. 쓰입니다. 그 JSP에서 페이지 이동하기 위해서 자바 처리를 자바 프로그램 처리가 필요할 때 저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게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이고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데이터 세미콜론 찍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쓰시면 얘는 이제 그 이거를 JSP의 표현식이라고 이해하는데요. 표현식. 표현식. 얘네들은 화면에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때 이제 데이터만 저렇게 집어넣어요.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리스폰스에 해당 있는 아웃을 꺼내서 지금 프로그램 코드상은 이제 out.print 뭐 프린트 사용해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찍어서 사용할 요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요 데이터만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여기다가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전체 코딩된 게 아니라 저기 프린트 뒤에 붙어 있는 데이터 해당되는 것만 꺼내 가져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요. 되시겠죠? 이런 걸 표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뭔가 표현해서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 저희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자 write.jsp에서 response send write를 하시면 페이지 이동이 자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system.out.println을 써놔서 선생님이 콘솔에다가 이제 나오니까 저희가 콘솔에 나오면 아 여기 들렸다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리스트로 가게 되고요. 리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글을 한 개 클릭을 하면 여기 글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라는데 보통 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테이블은 형식을 맞춰서 하게 되고요. 테이블은 한 줄을 만들 때 TR에서 테이블 로우에서 테이블의 한 줄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시고요. 칸을 만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가 있고 TD가 있습니다. TH는 테이블의 헤드를 얘기를 하고요. 제목을 넣게 됩니다. TD가 있는데 TD는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사용합니다. 구분이 애매하면 TD를 사용합니다. 예, 저희가 구분이 이렇게 써가지고 좀 구분이 애매하면 T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TD를 사용하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도 저도 아니고 뭐 이거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게 조금 애매해요. 그럼 전부 다 TD로 다 TD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사용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TH 안에 여기 보시면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라는 박스 안에 TR 한 줄을 만들고 TR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TH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칸을 만들어 쓰시는데 TH 안에 맨 앞에 오는 게 뭐죠? 번호죠. 번호. 번호가 오니까 번호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면 복사가 되죠.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제목이 오죠. 제목. 공지사항이니까 시작이 오죠. 시작이. 그 다음에 종료일이 오죠. 종료일.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일. 최종 수정일. 수정일 이렇게 해서 예.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줄이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줄이 난 거 보이시죠? 이 줄에 해당되는 쪽이 이제 이렇게 줄칸이 맞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줄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보여집니다. 되시겠죠? 한 줄을 다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한 개당 이제 공지사항 데이터 한 개당 여기 이제 데이터 밑에 부분이니까 데이터 한 개당 한 줄씩 만드는 거죠. 데이터 한 개당 한 줄씩
한 줄씩 만든다. 나중에 반복문 처리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tr 쓰시고요. tr 태그를 사용하시고 슬래시 tr 사이에다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무슨 태그를 쓴다? td 태그를 쓴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나오니까 td 태그 사용하시고 번호는 뭐 10번이다 쓰면 되시겠고요. 10번 이제 5개니까 5개 이렇게 복사붙여넣기 하십니다. 하시고요. 예, 제목이니까 지금 진행하는 과정, 진행 과정 소개 이렇게 쓰시고, 시작일은 2022년 1월부터 4월부터 할까요? 4월 5일 저희 시작일부터 하시고, 끝나는 날은 2022년 저희가 14, 5, 6, 7, 8, 9, 9월달에 끝나나요? 9월달에? 14일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쓰시고, 최종 수정일은 중간중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2022년, 뭐 5월 1일 날 바뀌었다. 그러면 01,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테이블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아세요?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맞춰져요, 이 줄이. 이렇게 맞은 거죠. 이렇게 맞은 겁니다. TH는 자동적으로 가운데 전열됩니다. 가운데 전열. TH라고 쓰면 자동적으로 가운데 전열. TD라고 쓰면 자동적으로 왼쪽 전열입니다. 왼쪽 전열. 아시겠죠? 왼쪽 전열.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썼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번호가 꽉 찬 거죠. 꽉 차가지고 가운데 전열을 시킨 거고 10은 왼쪽 전열이 된 거예요. 정렬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줄칸을 맞추셔야 됩니다. 줄칸을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고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이동을 시킬 때는 한 줄 전체를 클릭을 하자 라고 보통 시키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TR입니다. TR 부분에다가 onClick 붙여놓을게요. onClick 붙여놓고 onClick이라는 변수에다가 정답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view.jsp 제가 URL 만든 거 쓰시고요. 물음표 넘버를 넘깁니다. 넘버 equal 10. 지금 저기 10번이죠. 10 이렇게 넘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맨 끝에 세미콜론을 찍으셔도 되고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찍지 않으셨는데 아 이거 한 개 더 하셔야 되네요. 여기 쓰실 때 그 로케이션이라는데 로케이션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인용부 한 개 찍으세요. 쌍더베 찍었으니까 안에다는 인용부 한 개짜리 찍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작성을 하세요. 로케이션 이꼬로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URL이고요. 그 로케이션이니까 로케이션에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로케이션은 객체고요. 로케이션.hrdf라는 데다가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냥 로케이션만 써도 가장 기본적인 게 hrdf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hrdf. URL을 그냥 그 이렇게 로케이션 집어넣으면 이 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페이지 이동이 일어납니다.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면서 처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클릭이 온 클릭 썼으니까 클릭하면 일어난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되셨나요? 그 요게 이벤트라고 얘기하고요. 클릭 이벤트 동작이 일어나는 것은 클릭이에요. 그런데 온이라고 붙여서 이거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이해해 줍니다. 핸들러. 얘가 클릭하는 동작이 일어나면 이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실행해 주세요. 여기 안에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여기 안에 해당되는 것은 JS, 자바스크립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동할 때 사용되는 것을 이제 배우고 계시는데요. 자, 페이지를 이동할 때, URL에 따라서 페이지 이동할 때, 이제 JS, JSP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5번.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쓰는 것을 쓰시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 주로 이벤트 핸들러에 해당되는 내용과 같이 씁니다. 이벤트
이벤트가 동작을 의미한대요. 어떤 동작이 했는 핸들러, 그걸 처리하는 핸들러, 처리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 쓰시고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벤트 핸들러를 쓰시면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JS 코드를 가져다가 실행을 하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JS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를 가져다가 실행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케이션 onClick 이렇게 썼고요. onClick 클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클릭을 하시면 이꼬로 이제 상단에 찍었습니다. 로케이션 이꼬로 이정박에 찍었습니다. 여기다 이동할 URL을 사용하시고요.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상단표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로케이션 이꼬르니까 location.hrf를 쓰셔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나 location.hrf라고 쓰시는 거나 동일하십니다. 똑같이 동작을 하고요. URL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페이지 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제 뭐 테스팅 해보시면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공지사항을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마우스를 아무데나 갖다 대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시면서 view.jsp 물음표 넘버 이꼬를 10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글보기를 해라고. 저희가 보여줄 글보나가 몇 번이에요? 콘솔에서는 글이를 못 보냐고 입력해보세요. 이렇게 썼는데 지금 클릭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데이터 수집하실 때 클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view.jsp는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버튼 같은 거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이동할 때는 브라우저 주소에 직접 입력해서 이동합니다. 도메인이나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 이런 걸 할 때는 브라우저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앵커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만 쓰면 텍스트만 보이면서 언더바가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버튼도 쓸 수 있고 이미지도 쓸 수 있고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앵커 태그 안에 어떤 거를 집어넣으면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HRF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곳으로 이동이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이동이 되는 게 있는데 그때는 폼 태그를 사용하시는데요. 폼 태그 안에 액션이라는 속성을 지정하셔서 URL을 쓰면 버튼 타입이 실제로는 서밋이라고 쓰는데 서밋이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브라우저에 보면 서밋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서밋이 승인이라고 하시면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서 페이지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전달이 되면 여기 액션에 있는 URL 쪽에 붙어있는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면서 데이터 전달이 되고요. 전달하는 방식은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습니다. URL 뒤에 데이터가 다 보이도록 전달하는 것은 get 방식. 바디 부분에 데이터를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post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JSP에서 자동으로, 보통 JSP에서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글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다음에 리스트로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라는 것을 쓸 때 사용하거나, 수정을 하면 글보기로 봐도 자동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라고 하거나 삭제를 하면 리스트로 봐도 이동이 됩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때 이제 response.sendRedirect 라는 것을 이용해서 URL을 집어넣으면 그 URL로 이동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쓴 거는 strip-lib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strip-lib에 해당되는 것을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꺽쇠표시 퍼센티지 안에 있는 건 순수 자바입니다. 순수 자바.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쓰면 리스폰스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사용한 객체입니다. 객체라서 이게 이제 샌드 리다이트니까 이쪽으로 바로 가주세요 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URL 쓰시면 URL이 이동이 되는데 이 브라우저에 location.hrf에 이걸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면 페이지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시라고 했는데 꺽쇠표시 퍼센티지 이꼴을 바로 붙입니다. 바로 붙이면 여기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고 이런 거를 표현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바 코드나 자바 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out.print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야 되는데 그 표시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요 데이터만 딸랑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세미콜론 넣습니다. 여기에 쓸 내용을 여기에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형태로 만들어서 쓰시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동시키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인데 로케이션 이꼬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동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이퀄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쌍따표 안에다가 사용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처리가 되는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명령어가 두 개, 세 개 있을 때는 세미콜론으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세미콜론 안 썼죠? 그러니까 세미콜론 안 쓴다는 얘기는 이 세미콜론은 이제 명령어와 명령어를 구분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게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분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는 세미콜론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명령어가 처리문이 딱 한 개일 때는 세미콜론을 안 찍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페이지 이동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